오른쪽에 1톤 화물차에 나무가 실려 있죠? 바로 저곳입니다. 간단한 작업이죠? 나무 두 그루인데요. 일단 내려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제가 지금 마음이 약간 급했어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를 치게 되는데, 요런 나무 같은 경우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죠? 어디 팔레트나 이런 것처럼 뜨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금 앞에 한 그루, 뒤에 한 그루가 있는데 센터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무가 적재함에 꽉 끼어 있어요. 여기 원래 사실은 제가 지금에서 생각했는데 뒤에 거를 갖다가 구사리를 걸어서 먼저 빼냈어야 돼요. 지금 무리하게 실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센터를 잡으려면은 지금 뿌리 쪽이 무겁기 때문에 뿌리 밑으로 발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런 작업이 진짜 생각 많이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이때가 오후 시간이었어요. 제가 조금 마음이 급한 날이었어요. 빨리 하고 어딘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상사가 일어나죠. 그 언제나 그랬듯이 사고는 순간입니다. 자, 요 나무를 이제 뜨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일단 하나만 살살살살 빼냈어야 돼요. 앞에 거를 갖다가 뭐 떨어뜨리든지 어쨌든지 하나만 살살살살 빼내야 되는데 이제 또 옆에서 또 뭐라고 자꾸 그러시니까 처음에 하나만 늘려다가 두 개를 같이 떠보려고 발을 깊이 집어넣습니다. 하나만 내렸어야 돼요. 근데 두 개를 같이 떠도 돼요. 옆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또 솔깃했죠?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발을 집어넣는데, 깊이 들어갔어요. 발이 안 보이니까요. 얼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그 가늠을 할 수가 없죠? 현재 상태에서는요. 두 개를 떠봤는데, 센터가 안 맞죠? 당연히요. 한꺼번에 떠지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것도 지금 생각한 건데 두개 이런 상태로 들고 화물차 빼갖고 바닥에 내려놔 버리는 게 좋죠. 작업하기는요. 땅바닥에 내려놓고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자 이제 다시 하나만 뜨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현재 제가 저쪽 적재함을 발로 찍어버렸어요. 오른쪽 발로 뒤쪽에 있는 적재함을 찍고 들었기 때문에 적재함이 벌써 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조차도 모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하나만 내리게 되죠. 하나만 내리고 화물차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는 안 돼요. 센터가 안 맞아갖고. 자, 이렇게 떨어질 듯 마트라면서 하나만 걸렸어요. 일단 차를 빼고. 이게 꽤또 길어요. 동영상에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데 꽤 길고 또 무겁습니다. 지금 벌써 저 뒤에 나무 있는 쪽 적재함이 뒤로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적재함도 조금 휘어버렸어요. 벌써 상태가. 그냥 이거 구사리 걸어서 하나씩 빼냈어야 되는데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일단 저도 무슨 일이 벌어졌을 거라는 걸로 짐작만 하고 상황은 모릅니다. 일단 작업은 끝내놓고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속으로 뭔가 뭐 파손이 있을 거라는 상상만 했어요. 발 꽂을 때 강제적으로 꽂히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정확한 건 모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일단 요걸 하나 큰 나무 한 그루를 옆에다가 내려놓고, 자, 여기도 너무 자꾸 들어가서 놓게 되면 굴러서 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약간 여유를 줬고 내려놓습니다. 뭐두 개만 딸랑 뜨면 되는 거니까 간단한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거 생각 잘안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벌을 받는 거죠. 자, 요거 이제 한 그루 마저 뜨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그냥 뒤에서 뜨면 될것 같아요. 지금 나무에 가려져 있는데 저 오른쪽 적재한 문짝이 지게팔에 푹 파였어요. 왜 이렇게 세게 밀고 들어갔는지. 예전에 한번 이제 그때는 그 뒤에 있는 팔에서 못 보고 밀리는 바람에 그때 이제 7만원인가 제가 배상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냥 현찰로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이제 두 번째 건 쉽죠? 어디 끼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 두 번째가 떠서 내려놓으면 끝인데, 이제 집집. 자, 보면 저기 오른쪽 빨간 표시, 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죠? 저 부분을 지게발로 찍어버린 거예요. 일단 뭔 일이 벌어졌다는 건 직감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세한 사항은 모르죠. 어쨌건 사고가 났을 경우 요 책임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지게차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이것도 이 하주분께서 저거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 딱 벌써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답하죠? 그 내려가서 보는데, 아, 이 화물차 사장님이 저보다 조금 더 연배가 윗분이신데 너무 착하신 거예요. 이걸 그냥 지게발로 나무대고 그냥 밀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분도 이제 영업용 하시는 분이고 저도 같은 영업용인데 그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물론 이것을 잘잘못을 법정에 따질 건 아니지만 잘잘못을 따진다면은 과실은 저한테만 100%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저희 형님 같고 너무 또 사람이 너무 좋으세요. 사람이 상대적인 거잖아요. 반대쪽에서 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물어내라 막 이런 식으로 했으면 저도 이제 그럼 뭐 한번 끝까지 해보시죠. 그래갖고선 여러 가지 버티다가 뭐 보험체를 한다든가 했을 텐데, 아,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사람들 막 걱정하는 시선들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 옆에서 뭐 발을 넣어라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아주, 이거, 지게차로 밀라 그러지 마시고, 공업사 가서 고치세요. 제가 그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해갖고선, 제가 그냥 책임을 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현장에서 빠져나왔죠. 사실 돈이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적재함 같은 거 통째로 하러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물론 6만원 벌러 와서 뭐 좀 6만원 나갈 수도 있고 10만원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하죠. 근데 그 소액이잖아요. 어떻게 따지면은 제가 이제 화물차 사장님한테 명함 한 장 드립니다. 아주 소액 같고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또 저분에게 그 소중한 재산인데 너무 마음 쓰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사장님 최대한 저렴하게 고치세요 하고선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게차 요금 받고 왔는데 그래서 나중에 다음날 이제 저 사장님 전화가 오셨는데 옆에 문짝 뒤에 문짝 다 해갖고 13만원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3만원 그냥 송금해드리고 끝났습니다. 그렇다 그래도 지게차 100% 잘못은 절대로 아니에요. 더 큰 사건이라면은 뭐 보험 처리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그 과실을 따지겠죠.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